나왔습니다. 이게 메밀국수예요? 네, 메밀국수 맞아요. 난 새색시 쪽둘인 줄 알았네. 예쁘게 잘 사나. 예, 보기에도 좋고. 네, 메밀에다가 대관령 나물을 섞어가지고 만든 네. 이렇게 메밀 비빔국수. 아, 사장님 이제 좀 앉아보세요. 아, 이게 예. 좀 특별한데. 아, 네. 예. 그냥 뭐 비벼가지고 슥슥 먹는 그런 게 아니네, 보니까. 아, 녹음을 해딱 비비봐요. 사살. 이걸 사살 해딱 뒤집어가지고. 그러니까 요 면을 빼가지고 살짝 찍어 아. 찍먹을 해보세요. 이걸 찍먹을 좀 해봐. 네, 찍먹을. 해가지고. 그래가 이제 살 담가가지고. 왜 이래 먹으라는 거예요, 근데? 드시보면 제가 왜 먹으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거니까. 100번 정도 씹어야 돼. 100번을 씹으라고요? 네, 100번. 아니, 단맛이 왔다가. 쌉싼맛이 갔다가 왔다 아, 갔다 아, 미식가네. 아, 제대로 본 거예요? 보통 진해서 만드는 국수는 단메밀로 삼각형 메밀같이 생긴 걸 드시고 네. 저희 집은 쓴메밀하고 단메밀을 섞였는데 아 쓴메밀? 예, 거기에 잘 어울러졌기 때문에 네. 아마 맛이 되게 독특할 거예요. 네. 아주 입에 엄청 넣으시고 또 맛이 입안에서 그 메밀의 단맛, 쓴맛 네. 왔다 갔다 하면서 네. 거기 고기 맛 입안에서 춤을 추네. 진짜. 아, 이제 좀 박력 있어 보이네. 이건 뭐예요? 고명으로 올라간 메밀싹인데 메밀보다 영양가가 30배가 많은 게 메밀싹. 그냥 마시는 거야? 드시보면 아주 온 입안이 상큼하면서 엄청나게 소화가 잘 될 겁니다. 어떻게 메밀에서 이런 맛이 나지? 그 오묘한 맛이. 오묘하네요. 예. 맛있는데, 와, 정말 맛있습니다. 채널 BTV